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잇따른 정치인 피습과 딥페이크 영상 같은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상황실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범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대낮에 제1야당 대표와 여당 의원이 테러당한 2024년.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면서 64일 뒤 열릴 22대 총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수수와 선거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가 주요 대상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명절 선물을 핑계로 한 금품수수나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 운동이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등록 등 당내 경선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폭력이나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선거 범죄에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 또 선관위 정당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